그럼 부처님 운이 오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부처님 운이 올까? 내가 볼 때는요,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실 것 같아요. 힙겁허쩍 좋은 환경으로부터 오시지 않아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부처님은 결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장 척박한 가운데부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부처님 앞에는 그렇게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기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쪽은 오직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부분이 모든 가피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을 이룬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초파일 행사와 더불어서 삼사순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창원 지역에는 무척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아, 양파 캐러 가고 뭐 이런 일처리 돼가지고 많은 신도들이 지금 그 돈벌이에 나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서 평상시 그 법회보다는 인원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지향 보존의 법칙이다. 아, 소위 풍선 효과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대인들이 절에 오는 한 달의 기준점이 있어요. 아, 초파리 있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의 횟수가 아, 법회는 한 번쯤 빠져도 된다. 삼사순례도 갔다 왔는데 뭐 또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무리를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돈 벌러 가신 분들은 떼부자 되시고 오늘 이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피 충만하셔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법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명 스님이 출가 이후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만 유학까지 갔다 오고 금강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끝내고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사보다는 꽤 아주 그 책에 있는 그런 논리에 부응하는 그런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느껴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 스님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풀어주신 우리 법사 스님에게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해명 스님이 스님 저 공부해도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돈으로는 못 밀어주고 입으로 확실하게 밀어줬습니다.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이제 부인사에 많은 대중 스님들이 있지만 공부하는 스님들을 보면 그렇게 그 기뻐요. 특히 요즘에 우리 광도 스님 오셔가지고 금강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광도 스님도 제가 공부해라. 뭐 이제 해서 지금 그 교수로서의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해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젊은 스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부처님 가피라고 하는 부분이 각자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 각자가 느끼는 가피에 매달려 나만 좋으면 그걸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서 그것이 법으로 회향이 되시고 그것이 법공향이 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대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광고살 그 품에서도 얘기했던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었지만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부처님에게 소신공양을 하거나 소지공양을 하거나 나를 태워서 공양을 올린다는 자체를 직접 나를 태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그만큼 정성스러운 부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다 아는 마음의 정성이었을 때 그 정성은 어떤 정성이어야 되느냐. 향기로움이 있어야 된다. 진귀한 향이어야 된다. 감히 부처님에게 받들어 올리는 부분이 그 향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올리는 그 진실한 공양의 향기가 이 세상 우주법계의 가장 진실한 향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년을 타고 소위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 공양인 법화경을 한번 2년 갖는 것은 과거 10만억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서 부처님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화경 공부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움의 분위기에 차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법회에 오는 부분이 내가 법회를 안 가면 주지스님이 삐질까 봐서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감정과 어떤 충돌이 있다슴 치더라도 부처님이 향한 만큼 그 마음만큼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더라도 이 안에서 싸워야 돼요. 형제가 싸우는 부분은요, 집 나가는 놈은 상속 못 받아요. 그래야 그래요. 어? 집 나간 놈은 상속 못 받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함께 서로 나누고 깨우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부처님의 가피 우리가 상속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은 하지 마라. 응? 공덕을 짓 때 무주상 그 공덕을 지어라. 바람이 없는 부분에 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법회 날 돈 벌러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벌러 가긴 하는 거겠지만 돈 벌 거 다 벌고 볼 일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부처님 전에 찾아오는 것은 소신공양입니까? 에? 그건 소신공양이 아니고 짤뚝짤뚝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모든 부분을 다 바쳐야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는 중생의 삶이 귀해. 이게 훨씬 커. 여기에 삐지고 열받고 속상하고 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 기분 좋아졌을 때 한번 부처님 찾아오고 개돈 타러 갔냐고 시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시간 남았을 때 찾아오는 그 공덕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공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헐시작처럼 버리고 가장 큰 부분의 내용이 부처님 바라다 보는 내 마음이 되져야 거기서 가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지극지정성이라 이거예요. 어? 지성이면 감천이 뭐가 지성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 내 마음을 어디 갖다 붙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법사스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참회와 공덕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될까? 화장실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도 부처님 도량을 장엄한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를 하면 그것은 다 수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불만이 크게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걸 왜 나한테 시키나? 더러워서 내가 저를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부처님하고는 98,000개가 가는 거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부처님 향한 도량을 장엄한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함께 운우를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처님 운이 오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부처님 운이 올까? 내가 볼 때는요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실 것 같아요. 힙합적 좋은 환경으로부터 오시지 않아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부처님은 결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장 척박한 가운데부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부처님 앞에는 그렇게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기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쪽은 오직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부분이 모든 가피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을 이룬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에 오실 때는 물질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을 가지고 와라.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심 기명례예요. 내 생명을 다 바치는.
우리가 예불을 할 때마다 지신기명례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부처님 도량을 찾는 부분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한 사람은 공덕의 주인공일 수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어려운 신행하지 말고 개이성불도라 이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을 일으켜내는 그 순간이 성불의 지름길이야. 그런데 차포 다 뛰고 뭐 이건 이래서 바쁘고 저건 저래서 바쁘고 더워서 못 오고 추워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너무 재미있어서 못 오고 언제 올 건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 법회를 이루는 이 부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부처님 앞에 가서 공양 올린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그 마음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되게 하는 부분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법사님 말씀하시는 행위가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공양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을 뭐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이 탐나서 물질적 욕구가 있어서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을 부처 만들고 싶어서 공양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돼. 그리고 아까 뭐 법사스님 뭐 산삼 얘기했는데 안 갖고 오셨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속적으로 어떤 이익이 우선했을 때 아 이걸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봐야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효자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 갖다 드려야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좀 와봐야지. 그런 집안은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대하고도 아버지가 떠올라오지 않고 어머니가 떠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걸 무슨 자식 낳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공덕을 구하는 데는 멀리서 공덕을 구하지 마라. 가까운 곳에서 인간이 먼저 되는 가운데서 값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초파일 행사나 또 그 삼사순례나 또 사화문화 축제나 또 우리 그 어린이 학생 회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화합하시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나날이 변화해가고 있는 원흥사에 제가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된 것을 크나큰 갑이라고 생각하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화합하시고 원흥사가 발전하고 우리 모든 신대인들이 성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지않은 나라에서도 또 이제 백중천도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중천도제 올해는 몇 번 하냐? 백중천도제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스님이 힘들어요. 예? 근데 마치 하기 싫은데도 와서 물으면 내가 기분이 우울해. 여러분 조상을 위해서 마음 낼 수 있는 부분은 흔하지 않잖아요. 요즘 제사도 잘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이 백중천도제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잘 꽃피워내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도 곧 오게 돼 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편하고 영원한 어려움을 갖기보다는 순간의 정성을 다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삶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백중천주에도 많이 동참하시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권선하셔서 예년보다 훨씬 더 성황을 이룰 수 있는 백중천도의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권선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내일이 상원옥 대사님 열반 50주기 추모대제가 있는 날입니다. 구인사를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만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원흥사 오셔서 대사님 전에 한 번쯤 참배하고 갈 수 있는 인연을 가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점심 공양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